자, 보자. 36권이지. 자, 36권 제목부터 봐봐야 되라. 제목 보면은 짧게 나와 있지만 더비교급, 더비교급의 표현이 나와 있는 거야. 돼 있어야 되라. 그리고 이 제목은 내가 말했지.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인터넷 상에서. 학교 선생님 제목을 더 신경 쓰면 되는 거고. 첫 번째가 그 제목 맨 마지막에 있는 디자이어는 동사로 원투 뜻이다. 여기선 동사야. 이따가 아마 명사로 아마 오늘 한번 나올 거야. 명사로는 이제 뭐 욕망, 욕구 이런 뜻이 있지. 그지, 원하다 뜻이야. 그럼 제목을 해석하면은 더 좋으면 좋을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상품을 원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야. 이해 되겠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내용 보면 돼. 이게 제목이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는 있거든. 근데 내용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자, 1번부터 볼게, 얘들아. 학생들이 워크하니까 워크는 스터디로 보면 되겠지, 그치, 얘들아? 학생들은 공부를 합니다. 워크 끊으면은 뭐뭐하기 위해서의 투부 정사.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레이즈 뒤에서 한번 끊자. 이제 2분 외는 저번 주에인가 한번 얼도우의 개념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 얘들아? 그럼 2분은 언제 나왔지? 그러니까 first your face to smile. 2분 when you are stressed or feel 뭐 unhappy인가? 그치, 심지어 스트레스 받을 때조차도 억지로 웃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도우 개념이라 말했었던 거다, 그치, 얘들아? 됐어. 그래서 2분 when이 한 번 더 나온 거고, 심지어 그들이 관심이 없을 때조차도 이제 좋은 성적 받으려고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지, 대부분, 그치, 얘들아? 관심은 별로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리고 interest는 저번 주에는 이익이라고 나온 적 있었지, 한번, 그치, 얘들아? 지금은 관심이라고 나온 거고. 자, 1번 이제 쭉 해석하고 그냥 넘기자, 얘들아. 맨 앞에부터.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데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학업에 관심이 없을 때조차도 이런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야. 넘어와도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자, 얘들아. seek이라는 단어는 많이 알지? 찾다, 추구하다. 여기서는 추구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더 잘 와닿을 것 같고. job, 그 seek 뒤에 job advancement는 여기서, 그러니까 직역하면 뭐야, 얘들아? 직업 발전이지, 그치? 의역하면은 더 좋은 직업을 말하는 거야. 더 좋은 직업을 찾고 싶어 한다는 거지. 더 좋은 직업, 더 나은 직업. 그리고 이도 2분 앞에서 끊어놓고, 자, 오른쪽 쭉 가면은 job 뒤에 묶자. day부터 have까지 묶어서 job을 꾸며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는 거지, job 뒤에는, 그치? 대시나 위치가. 매번 말하지만 선생님이 말하는 문법이 뭔지 모르면 체크해놓고 질문해야 된다. 여기에 왜 대시 생략됐지 모르면 질문해야 돼. 외워서는 절대 못 푸니까. 자, 해석 바로 할게. 2번 맨 앞에부터. 사람들은 더 좋은 직업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언제조차도 맨 끝에 they already have,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직업에 행복하다는 건 만족한다는 거지, 그치, 얘들아? 만족할 때조차도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치? 맞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계속 이직하잖아, 실제로, 그치? 자, 이제 3번으로 가볼게, 얘들아. 3번을 딱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like 자리에 뭐라고 써놔야 돼? similar to라고 쓰는 게 좋지, 그치, 얘들아? 저번 주에 similar to가 언제 나왔냐면은 is like 뭐 나왔지? speaking 블라블라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그치? 그 이제 그 프랑스어 사전을 읽음으로써 프랑스어를 말하는 거랑 비슷하다 할 때. 그치? 그때 내가 similar to로 바뀌어도 뒤에는 ing가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가 like trying to 이거였다. like trying to speak French 막 블라블라. 여기도 similar to가 나와도 뒤에는 be가 못 나오고 being이라고, 얘들아. 저번 주에 했던 거니까 요 정도로 말로는 이제 할 테니까 좀 신경을 써줘야 되나? like가 전치사잖아, 그치? 그럼 similar to가 우리 엊그제 누구 나왔지, 얘들아? 누구누구가 동일하다 할 때? equivalent 뒤에 to도 similar to랑 연결시키자고 했었던 거 기억나야 된다, 그치, 얘들아?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서 머릿속에 굳어진다고 말했었지.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crowded는 뒤에 있는 stadium 꾸며주는 거지. 붐비는 경기장, 물론 축구 경기장.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은 붐비는 걸 당하는 거니까 crowded, 그치? 그래도 분사 파트니까. 그리고 콤마에서 끊고 watching에 ing 밑줄만 쳐놓자. 자리 확인하는 watching 알지? 그리고 crucial은 우리가 예전부터 동의어로 항상 중요한의 동의어 시리즈로 항상 했었던 단어다. crucial, 중요한. 물론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초반 뭐 결정적인이라고 외웠을 수도 있어.
중요한 결정적인 같은 뉘앙스니까. 자, 3번 맨 앞에부터 해석을 할게. 이슨 앞문장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앞문장이 뭐냐면은 이미 직업에 만족해도 더 좋은 직업을 찾는다는 게 뭐랑 비슷하네? 붐비는 축구 경기장에 있는 거와 비슷합니다. 뭐 하면서 있는데? 중요한 경기를 보면서 있는 거랑 비슷하대. 아직은 정확하게 안 나왔어. 이게 왜 비슷한지. 그럼 3번은 순서 어떻게 잡을 거야, 얘들아? 여기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야? 예시라기보다는 비유가 시작되고 있는 거지, 그치? 아, 그러니까 지금 축구장에서 뭔가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3번은 순서별 단서는 되는 거야, 문맥상. 아, 여기부터 비유가 시작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체크해주라고 했었지, 그치, 얘들아? 혼자 공부할 때 떠올릴 수 있게끔. 그 정도 필기, 우리말. 3번 넘어가 볼게, 일단. 자, 4번 갈게, 얘들아. 스펙테이럴 하면은 이제 구경꾼이지. 이제 사전 찾으면은. 그니까 이제 관중, 이렇게 의역이 되는 거지. 구경꾼이 관중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several부터 front까지 묶어줘. several부터 front 묶어서 spectator 꾸며주면 돼, 일단. 그 spectator가 주어고 stand가 동사래서 stand 뒤 s 체크는 해놓자. 수일치 항상. 그 stand up이지, 그치? 그 up 뒤에서 끊으면은 뭐뭐하기 위해서야, 또. 그 이제 end 뒤를 가면은 chain reaction이 연쇄 반응. chain reaction 연쇄 반응. 그리고 follow가 문맥상은 발생하다 뜻이다.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 발생합니다, 이거지, 그치, 얘들아? 아, 그러니까 문맥상 happen의 개념으로 봐주면 될 것 같아, follow는. 자, 4번 이제 괄호 묶은 데 보면은 row가 뭐지, 얘들아? R-O-W? 줄이 있지, 줄이란 뜻이지, 그치, 얘들아? 그럼 뭐야, 얘들아? 몇 줄 앞에 있는 관중을 말하는 거야. several이 some의 뜻이잖아, 몇몇의 할 때. 그 in front는 앞에란 뜻이니까 이제 우리 그 경기장을 안 가봤어도 이제 이렇게 내 앞에 막 사람들이 앉아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몇 줄 앞에 앉아있는 관중 한 명이 일어선대. 왜 일어선대 가운데? 더 잘 보려고. 직역하고 더 좋은 뷰를 얻으려고. 그리고 나서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면 뭐야? 앞에 새끼가 일어나면 내가 안 보여. 그럼 나도 일어나. 그럼 내 뒤에 새끼는 또 안 보여서 또 일어나. 그걸 말하는 거지, 그치, 얘들아? 당연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치? 그래서 5번 봐봐, 얘들아. 바로 해석을 해볼게. 곧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콤마 끊고. 뭐뭐하기 위해서야. 그냥 just를 붙인 것뿐이야. 단지 잘 볼 수 있도록 이제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뭐만큼? 전만큼이나 잘 보다. 여긴 말로 일단 들어,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쓰면 안 된다, 그게 아니니까. be as well as a가 아니야. 여기는 as 용법이야, 그냥. 뭐뭐만큼 이거. 그러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이게 아니고 여긴 그냥 as 용법이야. 그러니까 전만큼 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전뿐만 아니라 이게 아니라고, 얘들아. 괜히 헷갈리지, 그치? 어쨌든 간 as 용법이다. 그래서 전만큼 well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가 일어서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됐어? 그럼 5번 순서별 어떻게 잡을 거야, 얘들아? 4번 맨 마지막에 있는 체인 리액션이 5번에 나왔지, 그치, 얘들아? 그치, 연쇄 반응이 발생한다며 5번이 연쇄 반응을 말하고 있잖아. 그치, 모든 사람들이 전만큼 잘 볼 수 있도록 다 일어선다는 거야. 그럼 전만큼 잘 본다는 게 뭔 말하는 거야? 앞에 봐봐, 얘들아. 잠깐 앞에 봐봐. 지금 이게 사람이라고 치자. 우리가 경기장을 보면은 이렇게 경사가 좀 져 있지, 그치, 얘들아? 그럼 여기 앉아있고 이제 내가 뒤에 있어. 그럼 이제 이 새끼가 올라가지. 그럼 아까만큼 잘 보려면 이렇게 되는 거. 결국 서로 앉아있을 때만큼 잘 보려고 서로 이제 서있게 되는 거. 뭔 개념인지 알겠지? 전만큼 잘 본다는 게, 그치, 얘들아? 되겠어. 자, 그래서 5번은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는 개념으로 순서가 잡히면 좋을 것 같고. 자, 6번 갈게, 얘들아. 6번 그 컴마에서 일단 끊어놓자. 가운데 컴마, 그 but 앞에. 자, but 앞에 가면은 rather than은 전치사 취급을 하기도 해. 그래서 아,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구나라고 공부하는 게 가장 무난해, 그냥 편하게. 맨 d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거든. 문제로 안 나왔지. 그냥 아,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구나 가져가면 되고. 자, 이제 rather 왼쪽에 on their feet 있잖아, 얘들아. 얘라 thei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유격이니까 소유격 대표로 우리 어떻게 쓰는 거지? once라고 쓰는 거 맞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on one's feet. 그래도 이게 수거이긴 하다, 얘들아. 걔 일어서서 그 뜻이야. on one's feet. 일어서서. 그니까 내가 일어서 있는 거면은 on my feet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everyone을 그냥 대열로 받고 있는 것 뿐이야. 됐어, 거기까지들아. 자, 이제 6번 맨 끝쪽에 포지션은 직역하면 돼. 위치라고 해석하면 돼. 위치. 내 위치할 때 위치고. 마지막에 있는 improve는 그냥 나아지다라고 써줘야 되라. 가능한 나아지다. 그래서 단톡방에 내가 뭐 get better 이런 거 써놓긴 했거든. 향상되다 말고 그냥 나아지다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자, 6번 해석한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 있습니다. 앉아있기보다는 일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위치도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뭔 말하는지 알겠지,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인 거지,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랑 이제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매칭을 시킬 수 있냐면은 점수가 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올라가. 그럼 뭐는 안 바뀌지? 등급은 안 바뀌겠지, 그치, 얘들아? 그런 개념인 거야, 개념상으로는. 점수는 올라갔지만 등급은 안 바뀐다는 개념처럼. 자, 6번 이해할 수 있겠지? 자, 7번 가볼게, 얘들아. 가운데 콤마에서 끊어놓으면은 거기까지가 이제 if절이고 콤마 앞에 refuse는 투부정사밖에 못 온다. 그냥 단순 암기야. refuse 투부정사야. 거절하다라는 뜻은 많이 알 거고 모르면 챙기면 된다. refuse 거절하다. 자, 콤마 뒤에 한번 해석해 볼래? 되게 어려운 조동사가 있어. 중학교 때 이제 학원에서 문법 시간에 배우는데 그다음 독해 지문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한 100명 중에 99명은 까먹게 되는 문법이야. Might as well이 하나의 단어다, 얘들아. Might as well. 단톡방에 써놓긴 했어. Might가 may가 돼도 상관없어. 다시 might as well. 이게 조동사야. 그럼 우리 조동사의 부정문 어떻게 만들지? Will not, should not 뒤에 not 붙이지. 그러니까 well 뒤에 not이 온 거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비동사의 원형인 비가 온 거라고 해라, 일단은. 이해됐어? might as well을 하나의 조동사로 봐줘야 된다. 뜻은 뭐뭐 하는 게 낫다. 뭐뭐 하는 게 낫다. 뭐뭐 하는 게 낫다. 중학교 때 이걸 안 배울 수가 없는 게 문법 파트, 조동사 파트 있지, 그치, 얘들아? 거기 무조건 나와야 되라.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문법 책에는. 그래서 헷갈리거나 그런 것도 단톡방에 다 정리를 해놨다, 얘들아. 그래서 단톡방에 있는 거 잘 필기를 해줘. 그리고 얘들아, not at all 보여드라. 가운데 정도에 not 있고 맨 끝에 at all 있고 not at all은 전혀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문맥상 전혀 뭐뭐가 아니다의 뉘앙스로 이제 해주면 돼. 중요한 거 아닌데 왜 at all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냥. 자, 해석을 해볼게. 7번 맨 앞에부터. 만약에 누군가가 일어서는 걸 거절한다는 게 앞에 새끼가 일어서도 나는 그냥 앉아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치? 만약에 계속 앉아있는다면 keep sitting 이렇게 문맥도 바뀌어도 되는 거야, 그치, 얘들아? 계속 앉아있는다면은 그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대? 그 경기장에 없는 게 낫다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동사가 있다의 뜻이야, 쉽게 말하면은. 게임도 그냥 게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경기장으로 의역한 게 더 좋지. 뭔 말이야, 얘들아? 앞에 새끼가 일어났어. 근데 나는 앉아있어. 그럼 앞에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럼 뭐가 더 나아? 집에서 TV로 보는 게 낫다는 걸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 경기장에 없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뭐뭐 하는 게 낫다? 부정문인 not이 들어간 것뿐. 앞이 안 보이니까. 됐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얼마든지 빈칸 뜬 다음에 의역할 수 있는 거다. 뭐 집에서 TV 보는 게 낫다, 이것도 들어가도 되는 거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맥으로 막 혼잣말로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안 되고, 당연히. 자, 8번 가보자, 얘들아. 가운데 콤마에서 끊어놓고, 거기까지가 왼절이니까. 자, 콤마 앞에 관계대명사 묶어놓자. 대부터 콤마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이제 굿즈라고 하지, 그치? 상품. 그래도 수일치를 한번 보자. 대 뒤에 R이 나왔지. 앞에 복수명사니까. 자, 콤마 앞에 있는 포지셔널은 위치와 관련된 이렇게 나올 거야. 위치와 관련된. 우리가 뭐 위치적인 이렇게 말은 안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위치랑 관련해가지고 제일 무난하게 해석을 하면 돼, 쉽게 말해가지고. 자, 콤마 오른쪽 가면은 중간고사 때인가 기말고사 때 한번 내가 나온 적 있었던 것 같거든? 혹시 수고 보여드라? cannot help ing 이렇게 공부한 적 있었을 거야. cannot이 can't로 지금 그 줄여진 것 뿐이고 cannot help ing 뜻도 중요하고 여기 ing도 중요하고 단톡방에 같은 표현 다 써놨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꼭 정리 잘해야 돼. ing 말고 투부정사가 나올 때도 있고 동사원형 나올 때도 있는 거를 다 정리해놨어. 뜻은 뭐지, 얘들아?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뜻이야.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그냥 참고로 들어, 얘들아.
help를 사전 찾으면은 avoid 뜻이 있어. 그럼 avoid 뒤에 동명사 나오는 거 외운 사람이 있지? 그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 시험을 볼 수밖에 없어. 원래는 그거야, 얘들아. help가 avoid 뜻이 있어, 원래는. 이해는 됐지, 얘들아? 됐어. 자, 맨 끝에 있는 red race는 이것도 원래 별표 치고 나오는 단어로 알고 있는데 치열하고 무의미한 경쟁이란 뜻이래. red race가 그냥 써놓고 읽어, 얘들아. 치열하고 무의미한 경쟁. 그래서 단톡방에 치열한, 무의미한 이런 단어를 정리를 해놨어, 일단은. 정리 잘해 있다가, 얘들아. 자, 이제 8번 맨 앞에 pursue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2번에 누구랑 동의어로 우린 이미 외워놨잖아. seek의 동의어 맞지, 얘들아? 추구하다. seek의 동의어가 pursue지. 자, 8번 해석을 친다. 사람들이 괄호 위치와 관련된 상품을 추구할 때. 얘들아, 위치와 관련된 상품이 뭐야? 이 글에도 나왔잖아. 경기장 좌석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야구장의 좌석이나 극장의 좌석 선택하는 게 위치랑 관련된 상품 맞지, 그치, 얘들아? 물론 극장에서는 일어나진 않지만 어쨌든 간 그런 상품을 추구할 때 컴마 뒤에 사람들은 치열하고 무의미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자, 치열하고 무의미한 경쟁이 뭡니까? 앞에 내용에서 앞에 새끼가 일어나면 나도 뭐 해야 돼? 나도 경쟁으로 일어나야 되지. 근데 나아진 거 있어 없어? 그대로잖아, 그치? 같이 앉아있을 때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치? 근데 안 일어나면 피해는 보는 거야,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경쟁은 해야 되는 거. 충분히 함의출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그치? 자, 그럼 봐봐라. 9번을 해석해봐, 먼저, 얘들아. 9번. 문제 내기 되게 좋아, 여기도. 자, 첫 번째.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to choose는 choosing으로 바뀔 수 있다는 필기가 먼저 들어간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동명사 주어로 나오잖아. 10개 중에 9개는, 그치? 두 번째, choose는 뒤에 to 부정사밖에 못 와. 그래서 to run이 나온 거야. 좀 집중해야 되더라. 근데 to 부정사는 앞에 not 붙이면 부정문 되는 거 맞지? 그래서 not to run 나온 거야. 그리고 to 부정사가 주어 역할하면 단수 취급하니까 is가 나오는 거고,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는 ing로 바꿀 수 있지, 얘들아. 그럼 losing으로 바뀌어도 된다고. to lose가 뭐뭐하는 것이다 뜻일 때니까. to lose도 losing이라고 다 썼어, 얘들아. 누가 안 쓴 것 같아도 말한 거일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말해. to lose도 losing으로 써야 된다, 그치? 진짜 꼼꼼하게 해야 되더라, 일단은. 자, 그러면 일단 to choose만 해석하면 뭐야? 선택하는 것은이지. 뭐를 선택한대? not to run. 뛰지 않으려고 선택하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이게 되는 거야. 뭔 개소리야, 이게, 얘들아? 앞에 내용으로 가져가면은 일어서지 않게끔 지금 선택하는 거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 얘들아? 그럼 지금 9번 문장은 왜 나온 거야? 그럼 9번이 뭐야? 쉽게 말하면 8번에 red race를 말하는 거라고, 지금, 얘들아. 무의미한 경쟁. 뭔 말하는지 이해하고 있어, 얘들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애가 지금, 그러니까 내 앞에 누가 있다고 치자. 얘가 100km로 달리고 있어. 나도 100km로 달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똑같은 간격으로 계속 갈 거 아니야, 그치? 의미가 없다는 거야, 얘들아. 내가 120으로 달려야지 의미가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9번은 뛰기는 뛰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앞에 애가 뛰어. 그럼 나도 뛰어, 그치, 얘들아? 그럼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안 뛸 수 있어? 아니지. 또 안 뛰면 난 또 뒤처지는 거니까. 뭔 말하는지 알겠지, 그치? 근데 뛰기라도 해야 되는 거다. 왜? 등수는 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 내가 7등이야, 지금. 근데 노력을 해도 계속 7등은 유지가 돼. 근데 노력을 안 하면 8등도 밀려나. 그럼 7등이라도 유지는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나아지진 않으니까 의미가 없어. 근데 7등 유지하는 것도 너무 빡세. 그러니까 치열해,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그러니까 9번은 그냥 빈칸 그냥 뚫릴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치열하고 무의미한 경쟁에 대한 내용만 나오면 되는 거야, 9번에는, 얘들아. 공부에도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는 거니까. 되게 문제 내기 되게 좋은 질문이야, 얘들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니네가 예를 들어 한 30질문 배운다고 치자. 학교 영어 선생님 몇 분 계시지, 얘들아, 한 학년에? 2명이야, 3명이야? 3명 정도지. 그럼 한 사람이 10질문만 담당하면 되더라.
그럼 미친 듯이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있는 거라고 얘들아. 한 사람이 서른 질문을 가지고 문제를 내면은 문제 한계성이 있다고 얘들아. 근데 한 사람이 한 열 질문만 보는 거거든 실제로. 그럼 열 질문에서 문제를 내면은 엄청 깊이 있게 볼 수 있어 얘들아.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이 따라가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는 거야 얘들아. 뭔 말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도 깊이 있게 해줘야 된다고 얘들아. 응용력은 니네가 좀 가져가 줘야 돼. 근데 가능성은 내가 계속 말을 해주고 있지.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공부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자, 영작은 7번 8번만 체크 좀 해줘. 7번 8번. 자, 이제 맨 위로 올라가자 얘들아. 1번이랑 2번은 자 가운데 1번 가운데 2번 가운데 보면은 입은 when이 나오고 있지 얘들아. 뭐가 가능한 문장이야 둘 다? 분사구문 다 가능하다. 1번 2번 다 얘들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주어가 똑같으니까. 근데 입은 when은 주어를 살려놓겠지, 그치? 그럼 1번은 어떻게 되면 돼 가운데? Even when having no interest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지. 말로 설명해도 되지 얘들아. 앞에서 계속 나왔던 거니까. 그럼 2번은 두 번째 줄 어떻게 하면 돼 가운데? 아, 2번은 가운데 Even when 뒤에 그냥 happy 블라블라 나와도 되겠네. being이 생략되는 거니까 being happy 이렇게 나와도 되고. 이해가 안 가면 질문해야 된다 얘들아. 송주야 여기 부분 쓰면서 해야 되는 건데 다 썼어? being happy다 그 부분도. 자 2번까지 다 됐지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됐고 4번도 다 됐고 5번은 자 맨 끝에 well 자리 있지 얘들아. 여기 내가 뭐를 설명합니까? 저번이랑 똑같은 건 저번에 뭐 나왔지 얘들아? as hungry as 나오지 않았나? 그 개한테 뼈다귀 주는 거 할 때? 그때 내가 뭐라고 설명했지? as 사이에는 누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 형용사나 부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지? 누가 결정한다고 했지? 그치, 앞에 동사 봐봐. 누구야? 어디에 지금 몇 번이야? 아, 5번. cz. 이 형식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부사. 그치. 룩이 이 형식이야, 보다로. 그치. 그러니까 굿이 안 되는 이유가 또 나온 거라고 얘들아. 이해 되겠어? 거기는 고3 때까지 나오는 파트야. 지금은 문장이 짧으니까 쉽게 보이는 것 뿐이지 나중엔 이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as 사이에 누구냐 이렇게 밑줄어법이 나와. 그럼 또 밑줄에다가 누가 쳐져 있냐면은 우리한테 익숙한 형용사나 부사가 밑줄 쳐져 있어. 근데 답은 그게 아닌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모르면 질문하고. 됐지 5번. 그 다음에 6번은 말로 그냥 가도 될 것 같아. rather than은 항상 내가 누구로 바꿔도 된다고 했었지? instead of. rather than은 instead of야. 그럼 instead of sitting도 돼. 앉아있는 것 대신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instead of 얘들아. 지금도 안 쓴 사람이 있는데 일단 넘어는 갈게. 그냥 알아서 안 쓴다고 하는데 좀 꼼꼼하게 해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6번 됐고 그 다음에 7번도 설명은 다 했고 8번도 분사구문은 된다 얘들아. when pursuing 이렇게 나가도 되겠지 그치 얘들아. 주어가 똑같으니까 콤마 뒤랑. 그래 단어 정리 진짜 잘 해줘야 되고. 됐고 9번 됐는데 여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치열하고 무의미한 경쟁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 좀 하면서 읽어줘야 얘들아. 자 넘기자 얘들아. 오늘 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자 이제 37번 메인의 제목 보면은 여기에 나온 desire이 명사로 나온 거야. 욕구, 욕망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동사였던 거고. 그러면은 37번 인간의 어떤 특징이야? 먹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라는 특징에 대해서 다루는 글이야. 그러니까 많이들 경험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미친듯이 먹은 다음에 뱉어도 뒤질 것 같을 때 있지 그치 얘들아. 그거 말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그런 게 나와. 왜냐면 뇌에서 인식을 못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 자 1번 컴마가 없지만 딱 가운데 desire 뒤에서 끊을 수 있다는 느낌은 아마 올 것 같고 거기까지가 왼절이야. 그 이제 왼쪽에 end 세모 치면은 animal이랑 human 동그라미 가면 되는데 이게 human desire, animal desire 이렇게 걸리는 구조야. 인간의 욕망, 동물의 욕망 뭐 이런 식의 구조고. 자 이제 오른쪽 쭉 가면은 man이라는 단어 뒤에 extraordinary는 extra를 빼면은 반대말 맞지 얘들아? ordinary가 일반적인 그 뜻, extraordinary는 특이한, 특별한 이런 뜻이지. 단독방에 동반어가 좀 있긴 있어 얘들아. 근데 좀 쉬운 것들도 있으니까 모르는 거 꼭 뽑아놔. 특이한, 특별한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우리말로는.
마지막에는 difference는 차이라고 정리 좀 해줘. 차이. 이것도 단톡방에 동의어 한 세네 개 있거든. 뭐 옛날부터 했던 사람은 그냥 들으면 뭐 disparity, contrast, 뭐 distinction 막 좀 어려운 단어도 있으니까 꼭 뽑아서 정리해줘 이따가. 차이 그 뜻이야. 자, 해석할게. 1번 맨 앞에부터. 우리가 인간의 욕망과 동물의 욕망을 compare, 비교할 때 우리는 많은 특이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됐지 얘들아? 자, 2번으로 바로 가자. 그냥 해석을 해볼게. 동물들은 그들의 위, 스터먹이 위즈, 위, 배, 위를 가지고 먹는 경향이 있대. 텐드 투 부정사 좀 지겹지 그치 얘들아?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위를 가지고 먹는 경향이 있고, and 뒤 인간들은 뇌를 가지고 먹는 경향이 있대. humans 뒤에는 당연히 앞에 세 단어 누가 생략된 거야? tend to it이 생략된 거지 그치 얘들아? 그냥 그대로 그치? 앞에 tend to it 있잖아. 됐어. 자, 여기 바로 나왔지. 동물은 위를 가지고 먹어. 그러니까 위가 꽉 차면 더 안 먹는다는 거야. 근데 인간은 뇌로 먹는데, 그러니까 배가 미친 듯이 불러도 뇌에서 인식을 못하면 계속 처먹는다는 걸 말하는 거라고 얘들아. 그 나중에 이제 인식하고 이제 나 미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얘들아? 2번 됐지? 그러면은 2번의 가운데 엔드는 문맥상은 역접이다. 하지만 인간은 이런 식이지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그리고가 나와도 되지만 문맥은 약간 역접의 흐름으로 가는 게 좋지 그래도. 자, 3번으로 가볼게 얘들아. 3번은 첫 번째 컷마에서 끊으면 돼. 거기까지가 왼절이다. 그 두 번째 컷만은 그냥 벗 앞에서 끊는 개념으로 봐주면 되는 거고. 자, 3번 맨 끝으로 가보자. When to stop. 그래도 어떤 문법이 있어 얘들아?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to, what to do 이런 거 있지 그치 얘들아? 지금 내가 이거를 말한 이유가 뭐냐면, 잘 들어. 만약에 when 뒤에 stopping이 왔다고 치자. 그럼 어설프게 공부하는 새끼들 뭐라고 씹으려 얘들아? 접속사 뒤에 ing 분사 구문이네? 이렇게 가버린다고 얘들아. 이해 되겠어?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조부정사고, 분사 구문일 때 왜는 의문사가 아니야. 접속사야 그땐 또 얘들아. 뭐뭐할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언제라는 의문사라고. 정말 애매하게 공부하면 다 뒤통수 맞는다고 진짜 얘들아. 왜 말하는지 알겠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의문사 플러스 조부정사. 근데 헷갈릴 수가 있다고 얘들아. 충분히. 계속 겸손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다 얘들아. 자, 3번 맨 앞으로 가볼게. 이제 동물들의 배가 이제 꽉 찬다는 게 이제 포화 상태가 되는 건가 봐. 그치? 꽉 찼을 때, 너무 배부를 때 동물들은 이제 안 먹는다. 됐지? stop to eat 안 되지 얘들아? 뭐 stop training 우리 했었지 그치 얘들아? stop ing 더 안 먹는데, 하지만 인간들은 결코 언제 멈춰야 될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야.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은 뇌가 신호를 안 준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그치 얘들아? 우린 뇌의 신호를 받고 행동하는 거니까. 물론 무의식이긴 하지만. 됐어. 그리고 여기를 또 자기한테 적용시키면 안 된다.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이제 본 적이 있을 수 있지만 개들도 계속 처먹는 경우 많아. 자, 주는 대로 다 먹을 때도 있거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그치 얘들아? 여기 지문에서 따로 가져가야 된다. 자, 4번 가볼게. 4번 첫 번째 컴마에서 끊자. 거기까지가 이제 왼절이고. 됐지? 자, 컴마 왼쪽에 그 캔 왼쪽에 있는 그 벨리는 ly가 되는 거지 그치? 벨리. 그 벨리가 배지 얘들아. 그러니까 배 까놓고 춤추는 거 무슨 댄스라 그래? 벨리 댄스 할 때 벨리가 이거지 그치 얘들아? 배란 뜻이지 배. 자, 왼쪽에 as much as는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가져가는 거지. 뭐뭐만큼. 그냥 as much as는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뭐뭐만큼. 자, 이제 오른쪽 쭉 갈게. 라 컴마 오른쪽 간다 이제. 라 feel은 2형식 동사니까 뒤에 형용사. feel은 2형식 동사니까 뒤에 형용사. 건우야 체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feel은 2형식 동사니까 형용사. 됐어. 빠트리지 말라니까 진짜로 얘들아. 제발 부탁 좀 할게 진짜로. 제발 긴장 좀 하고 제발 좀 필기 좀 잘 좀 해줘. 그리고 MT 뒤에 컴마 내라. 문맥상 end 개념이야. 그냥 그리고 그들은 그냥 치고 나가면 돼. 그 첫 번째 줄 맨 끝에 urge는 충동이라는 명사다 여기서는. 그리고 마지막 줄은 묶자. for부터 끝까지 묶어서 urge 꾸며주는 전치사 묶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줄에 further이라는 단어는 additional의 뜻이다. 추가적인 그 뜻이야.
아마 내가 단톡방에 써놓긴 했을 거야. 추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뭐 far의 비교급으로 farther이랑 뭐 이제 further 막 이런 배운 적 있지. 어 그게 아니라 additional이랑 그냥 다른 뜻으로 쓰인 거 쓰인 거야. 하나의 형용사로 그냥.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우리 동사 누구지? gratify 있지라, satisfy. 어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명사다. 만족, 뭐 만족감. 그래서 단톡방에 동의어 뭐 모르는 게 하나가 있을 수도 있다. contentment라고 있거든. 어쨌든 잘 써야 된다. 자, 4번 해석하고 질문 던질 게임엔 앞으로 가자. 그들이 가운데 그들의 배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먹었을 때,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은 거야 지금. 그때 그들은 여전히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야. 어 배가 지금 비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마지막 줄 추가적인 만족감을 위한 충동을 느낀다는 거야. 뭔 말이야? 배가 꽉 차 있어도 더 먹고 싶어 해. 이걸 말하는 거야. 이유는 아직 뇌에서 신호를 안 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겠어 얘들아? 되겠지? 그러니까 배는 분명히 부른데 막 더 먹고 싶고 막 그럴 때 있잖아 그치 얘들아?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 일단. 자 질문, 데이가 누굽니까? 인간이다. 그치? 그러니까 동물은 멈추는 거야 그치? 배가 꽉 차면은 됐지. 왜냐면 3번의 데이는 동물이거든. 아, 3번 가운데 데이 있잖아. 어쨌든 지칭추론은 항상 신경 쓰면서. 자 5번 가볼게 얘들아. 5번. 자 일단은 첫 번째 디스가 앞문장 받으니까 순서별 단서라는 거 체크 정도 한번 해주고 문맥은 보면 되니까. 그 이제 디스 오른쪽에 largely는 대부분이라고 해서 가, 주로라고 해서 간다. 주로 대부분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대부분 뭐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로 뭐 때문입니다. due to 알지 얘들아? 아, because of랑 동의어인 거. anxiety는 이제 걱정, 근심 뭐 다 알 거고 그치 얘들아? 그 다음에 컴마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좀 편하냐면 얘들아 due to anxiety, due to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더라. 아 앞에 due 뒤에 걸리는 to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됐지? 자 to 뒤에 우리 knowledge라는 단어 원래 뭐라고 외우지? 지식이잖아. 인식이란 뜻도 원래 있어야 되라. 그래서 여기서 인식으로 가져가야 된다. 단톡방에 동의어를 써놨는데 지식이라고 우리말 쓰면 안 돼. 인식이야. perception 알지 얘들아? 뭐 recognition 알지 그치? 어 인식이란 뜻이고. 자 명사 뒤에 된 묵자 대부터 끝까지 묶어서 knowledge 꾸며주는 무슨 대신지 빨리 봐봐. 어렵지 않아. 어부터 food가 주어, is가 동사, 비동사 뒤에 나온 형용사는 보어. 완전한 문장 무슨 된? 동격. 뒷문장 완전하잖아 그치? 동격. 그럼 위치가 안 된다는 게 응용이라고 매번 진짜 내신 때마다 나와서 지겹지 얘들아. 근데 아직도 문제로 나온 적 없지 어법은 그치? 여기 위치 안 된다. 컨스턴트 우리 나온 적 있었던 것 같아. 끊임없는 이라고 외웠었지? 뭐 perpetual이랑 permanent랑 eternal이랑 나왔던 거 기억나지 그치 얘들아? 반대말은 뭐 transient랑 transitory랑 막 일시적인 것도 있었고. 떠올리면 되고. supply가 명사야. 끊임없는 공급. supply가 동사로 provide잖아. 공급하다. 어렵지 않지? 마지막에 uncertain은 문맥상은 굉장히 중요하다. 확실한이 나오면 절대 안 통해 문맥이. 언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만 좀 신경만 써주고. 자 이제 5번 맨 앞에부터 디스부터 가볼 건데 디스 앞문장을 끌고 와볼게 아니라 앞문장 뭐지 얘들아 지금? 배가 지금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었는데도 계속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야. 그 이유는 걱정 때문이래. 근데 걱정 때문인 게 뭐냐면은 대절 끊임없는 음식 공급이 불확실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얘들아 이런 소재거리가 모의고사에 나오거든 가끔씩. 얘들아 완전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었었어 실제로. 그래가지고 먹을 게 있으면은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친듯이 먹었어 실제로 얘들아. 그 걱정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건 실제로 해당되는 케이스야. 우리 지금 몸은 완전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조상들로부터 계속 받아온 거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느낌이 살아있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실제로 너무 우리가 지금 풍요롭게 살고 있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암암리에 이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아 오늘 내가 이걸 다 먹지 않으면은 내일 음식을 못 구하면 나 굶어 죽을 수도 있어. 왜? 옛날에는 사냥하면서 음식을 구했잖아. 그럼 사냥이 실패할 때도 있잖아 그치 얘들아. 그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음식을 계속 먹고 뇌에서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안 보내는구나. 이렇게 집중해야 되잖아. 졸면 안 된다. 됐어. 진짜 응용이 어렵게 나오잖아, 그치 얘들아. 자, 6번 가볼게. 일단 컴마 끊고 그래서, therefore 그래서지.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as possible이지 여기서는, 그치 얘들아. 가능한 한 많이 먹습니다. why 앞에 끊고 그들이 먹으면서, 그러니까 can 뒤에는 is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들이 그러니까 먹으면서 가능한 한 많이 먹는데, 자, 6번은 순서별 누구로 잡아? therefore로 잡는 거지. 됐어. 그럼 5번, 6번을 일단 묶어놓자. 인과관계로. 아, 언제 음식 공급이 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먹을 수 있을 만큼 일단 많이 먹어놓는 거구나.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5번, 6번이야, 그치 얘들아. 자, 7번 가볼게. 얼소는 묶어, 일단. 얼소만. 그러면 7번은 얼소 때문에 순서별 되는 거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5번 봐봐. 5번에 due to가 처음 나오고 7번 얼소 due to 이런 식으로 순서별 쉽지, 그러면, 그치 얘들아. 그게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자, 똑같이 knowledge 뒤에 that 다 묶어. 7번 가운데 that부터 끝까지 묶고 knowledge 꾸며주면 되는데, 5번의 대절이랑 뭐가 좀 차이가 있지? 7번의 대절은 컴마 컴마가 중간에 또 끼어들어갔지. 그러니까 in부터 world까지는 또 묶어놔 그냥. 그러면 in부터 world를 가려봐. 오른쪽에 pleasure가 주어, is가 동사, uncertainty 형용사, 똑같은 동격의 대시라고 얘들아. 똑같이, 그치 얘들아. 좀만 집중해 얘들아. 자, insecure 컴마 컴마 insecure은 당연히 in 빼면은 안,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안정적인 그 뜻이지. 그래서 불안전한, 여기서 안정이라고 그 해석한 게 좋다 얘들아. 안정, 그러니까 불안정한. in을 빼면은 안정한. 이제 단톡방에 단어는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안전도 되고 안정도 되는 거야 얘들아. 원래 여기서 이제 안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해석을 해볼게. 7번. 자, 과로부터 가자 그냥. 컴마 컴마 불안정한 세상에서 기쁨이 불확실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됐어. 자, 이제 8번까지 먼저 가볼게. 똑같네. 그러므로 끊고 즉각적인 기쁨이라, immediate 뒤에 ly가 붙은 걸 더 많이 보지 우리, 그치 얘들아. 지금 pleasure는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형용사가 꾸며줘야 된다. immediate 뒤에 ly 붙으면 안 돼. 즉각적인이라고 해석하는 거고, 당연히 단톡방에 동의어가 있긴 있어. 우리 편의점에서 무슨 음식이라고 하지? 편의점 파는 거? 인스턴트 음식. 그게 인스턴트가 즉각적인이지. 그래서 즉석식품이잖아, 그치 얘들아. 어쨌든 간. 자, 8번 다시. therefore 뒤에 더부터 eating까지가 주어고 이제 must가 동사인데, must 뒤에 수동태 체크해놔 일단. 자, exploit 뒤에 ed를 빼고, 자, exploit 동의어 나왔었는데 내 기억으로는 무슨 뜻이야? 이용하다 뜻이다. 뭐 take advantage of, utilize 다 동의어 했었던 거야 아마 저번주에,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모르면 니네가 정리 안 한 거야. 그 어렸을 때 exploit을 착취하다라고 외운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그 뜻도 있어. 그러니까 착취하는 거는 부당하게 이용하는 거고, 그냥 긍정적으로 이용한다는 뜻도 돼 얘들아 원래. 그래서 부정적인 뉘앙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조심하고. 자, 그 to 앞에서 끊어놓자. to the full은 단어야. 충분히. to the full, 충분히. 졸지 말고 광빈아. 그리고 full 뒤에 끊어놓자. even도 나왔네. 자, even도 뒤는 is은 첫 번째 줄 맨 앞에 주어다. 더부터 eating까지를 is로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the immediate pleasure of eating 있지? 그걸 is로 받고 있는 거야. 뭔지는 알아야 된다. 됐어. 자, 그 다음 주에 violence는 원래 뜻은 폭력이지. 근데 이제 폭력이라고 해석은 안 돼. 이제 의역이 될 거야. 이따 해줄게, 그거는.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ion 빼면 digest가 소화하다라고 외운 적이 있을 거다, 그치? 그래서 소화라는 명사지. 마지막에 to는 어디 어디에야. 그러니까 소화에 폭력을 가한다고 이거야, 직역하면은. 그래서 거기가 이제 문맥상 무리가 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소화에다가 폭력을 가하면은 소화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무리가 되다라고 의역이 돼 있다고. 어떤 수거가 있는 게 아니고 소화에다가 폭력을 행사해 이게 무리를 시켜, 이런 문맥이라고 얘들아. 이해됐어? 자, 8번 해석한다. 그래서 앞문장 끌고 와야지.
지금처럼 불안정한 세상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불확실하다는 인식 때문에 그래가지고 먹는 즉각적인 즐거움이 충분히 이용되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비록 그 먹는 즐거움이 무리가 될지라도 소화에 무리가 될지라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이 너무 힘들어 얘들아 지금 그치 편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기쁨을 즐기면서 못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너무 즐겁지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이때 아니면 즐거움을 못 누리기 때문에 나는 즐거움을 최대한 누릴 거야 라는 인식으로 많이 먹는다는 걸 말하는 거라고 결국 이것도 누구의 영향받고 있는 거야? 뇌한테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고 얘들아 일단은 이해 되겠어? 나랑 지금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어도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 그럼 7번 8번을 묶자 아까 5번 6번 묶은 것처럼 그러면 얘들아 봐봐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는 영장은 따로 안 갈게 얘들아 영장은 따로 안 가 그냥 어휘 빈칸 어휘 밑줄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잘 풀어주고 제목 다시 봐봐 얘들아 제목을 보면은 이제 인간이 지금 먹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내용이 나오잖아 이유가 몇 가지 나온 거지? 두 가지 이유가 나온 거지 첫 번째 이유가 어디야? 5번, 6번 두 번째 이유가 7번, 8번 이렇게 정리는 해야 된다고 얘들아 이해 되겠어? 옛날에는 서술형에 우리말로 쓰는 것도 나왔어 꽤 많이 얘들아 근데 그게 쉬운 문제인데 애들이 당황을 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도 많거든 지금 다 정리했어 얘들아 머리로만 들으면 안 된다고 내가 말했는데 분명히 지금 머리로 듣고 그냥 넘긴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분명히 몇 명 제목을 보면 인간이 지금 먹는 욕구를 말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인간의 욕구가 되게 강하다고 나오고 있지 동물보다 그치 그 이유가 지금 두 가지가 나왔다 말했지 첫 번째 5번 6번 두 번째 7번 8번 이렇게 정리는 해야 된다고 얘들아 해석하는 건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치 이해 되겠어? 그럼 봐봐라 얘들아 정확히 말해볼게 첫 번째 이유는 5번이고 두 번째 이유는 7번이거든 그러면은 6번과 8번이 같은 내용이라는 걸 한번 느껴봐 6번 읽고 8번을 읽어봐 똑같은 내용이야 결국에는 읽어봐 읽으라고 하면 그래도 6번 해석해보고 8번 쭉 해석해봐 대략적으로 하면 돼 자 6번이랑 8번은 결국 우리말로 뭐지? 최대한 많이 먹는다 이 내용이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정확한 건 5번이랑 7번이 이제 제목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고 6번과 8번은 그래서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6번이 빈칸 뚫리건 8번이 빈칸 뚫리건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이 먹으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렇게 구조를 잡는 게 좋겠지 아무 생각 없이 읽기보다는 됐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번으로 올라가면 몇 개만 하면 돼. 좀만 참아야 되나? 1번 분사 구문이 또 가능하다. When comparing 이렇게 나가면 되겠지, 그치? When comparing 당연히 when은 괄호 쳐놔도 되고. 자, 2번 됐고, 3번도 설명 다 했고, 4번도 다 했고, 5번도 다 했고, 6번도 됐고, 7번도 됐고. 8번은 말로만 할게. 첫 번 줌에 근데 even도 그냥 자꾸 들어. even도랑 even if랑 although랑 do 이 네 가지가 같은 뜻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거 맞지 얘들아?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꾸 들으면 돼 그냥. 두 번째 as도랑 as if는 뒤에 주어 동사는 오지만 뜻이 달랐지?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지막 despite랑 in spite of는 뜻은 똑같았지. 뭐뭐일지라도 근데 문법적으로 뒤에 명사가 오는 거지 그치 얘들아 전치사니까 이제는 안 써도 되라 한번 정리했으면은 계속 내가 상기만 시켜줄게 자 하나만 하고 이제 쉬자 그냥 아래 공간에다가 그냥 이 단어만 좀 그냥 알고만 가려고 그냥 써봐 얘들아 crave랑 뒤에는 이제 for이 다 오긴 오는데 crave for 뭐 for이 중요한 건 아니야 지금은 조금 많긴 한데 일단 써봐 얘들아 얘랑 그리고 be 투부정사 be for이 또 있긴 있는데 served for이랑 하나만 더
마지막에 쓴 거 그 헝그리 할 때 그 헝을 말하는 거다. 뒤에 ER 붙은 거. 이거 두 개를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이거 두 개 빼고는 다 뒤에 for이 붙는 거지 똑같이. 이거 옛날에 중간고사 때인가 한번 한 적이 있었을 수도 있어지라. 무슨 뜻이지? 갈망하다 뜻이지.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음식을 엄청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단어는 알고 갔으면 좋겠다고. 갈망하다 뜻이야. Be eager to 부정사, be anxious to 부정사 이거고. 뭐뭐를 갈망하다. 어렵지 않아. thirst가 이제 목마른 거잖아, 그치, 얘들아? 목말로 한다는 게 이제 갈망하는 거지, 그치? 그니까 단어 뜻은 알고만 가고, 모르는 거 그 개인 단어장에다 정리를 해주면 된다.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한번 쉬자. 고생들 했어. 한번 쉬어. 그리고 화목반은 선생님이, 너무 이제 항상 말하지만 수업을 일찍 시작하는 게 좀 미안하긴 하거든? 그래서 쉬는 시간에 뭐 마시고 싶고 하면 그냥 선생님한테 말하면 내가 사줄게, 얘들아. 그 정도는. 진짜로 그 정도는. 자, 38번 봐봐, 얘들아. 38번. 자, 제목을 보면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바로 해석을 하자. 왜 우주선에는 인간이 없습니까? 일단. 그리고 매번 말하지만 이렇게 이제 의문문처럼, 의문문은 아니지만 그럼 왜 우주선에 인간이 없는지에 대한 대답이 나오겠지, 그치? 그런 걸 확인하면서 읽으면 된다 하더라. 자, 1번부터 바로 그냥 가자. 현재 우리는 인간을 다른 행성에 보낼 수 없습니다. 아돌 뒤에 복수명사 뭐 요 정도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그치, 얘들아? 됐지. 그러니까 이거 보낼 수 없다는 게 쉽게 말하면은 거기 가서 살 수 없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또 확대시켜도 되더라. 근데 여기 보낼 수 없다는 거 자체로 나오는데 2번 봐봐. obstacle이란 단어가 이제 장애, 장애물 이런 뜻이야, 그치? 장애, 장애물. 단톡방의 동의어는 우리말로 장애물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고, 자, 가운데 보면 search a trip 나왔지. 잠깐 내가 search란 단어 언제 말했지? 엊그저께 말하지 않았나? What a difference 할 때 search a 명사 말한 적 있지. 그게 또 나온 거야, 얘들아. search a 명사. 자, 바로 해석하자, 얘들아. 한 가지 장애물은 데리아입니다. 그러한 여행은 수십 년, 수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장애물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로 뭐로 바꾸면 좀 더 자연스럽지? 1번 다시 읽어봐. 우리는 인간을 다른 행성에 보낼 수 없어. 한 가지 이유는 이거라고, 얘들아. 뭔 말 하는지 알겠지, 그치? 보낼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는 너무 길기 때문이야. 우리 뭐 4시간, 6시간 자동차 타고 움직여도 너무 힘들어, 그치? 근데 몇 년 걸린대. 그럼 못 가지, 그치, 얘들아? 이해됐지? 자, 3번 바로 가볼게. 가운데 정도에 end 하나 나오니까 세모쳐보자. 그럼 오른쪽에 other supplies 동그라미고, 왼쪽에 water 동그라미고, 왼쪽에 air 동그라미야. 그게 enough에 걸리고 있는 거야. 충분한 공기, 충분한 물, 충분한 다른 공급품. supply 아까 한번 나왔지, 그치, 얘들아? 그리고 supply 뒤에 묶자. needed부터 끝까지 묶은 다음에 얘는 그냥 들어. and에다가 화살표 가도 되고 supplies만 꾸며줘도 상관없다, 얘들아. 됐어. 어쨌든 뭐가 중요한 거야? need 뒤에 ed가 중요한 거야. 공기도 필요되는 거지, 우리에 의해서. 그치? 물도 필요되는 거지, 우리에 의해서. 수동의 관계니까 과거분사라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 꾸며주는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럼 바로 그냥 가자. needed 앞에 생략된 두 단어는 주격 플러스 비동사니까 시제는 문장 따라가고 그냥 which are 정도 생략된 거지. 어쨌든 간 복수로 받는 거잖아 다, 그치? which are, 그럼 누가 되면 안 돼? 했던 거니까 which needed는 안 돼,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위치가 살아나면은 비동사도 같이 살아나야 된다 한번 강조했었지. 그러니까 말로 이제 할게, 얘들아, 이 정도는. 자, 바로 해석을 치자. 3번 맨 앞에부터 우주선은 뭐 해야 된대? 충분한 공기랑 물이랑 다른 공급품들을 운반해야만 합니다. 과로 그 장거리 여행이지, 그치? 긴 여행에서 생존을 위해 필요되는 이런 것들을 운반해야만 합니다. 그럼 2번 3번을 묶어. 연관성 있는 거 맞으랴. 이거지. 우리가 뭐 6시간 동안 움직인데 그럼 6시간 동안 마실 물이랑 챙겨갈 수 있지. 몇 년치는 못 챙겨가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2번 3번은 같은 흐름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3번 문장은 2번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된다는 거지. 됐지, 얘들아? 자, 4번 가자. 순서별 단서 누구니? 저번 시간에 나왔는데 another이지. 저번 시간에 아마 one study 블라블라 그 다음 문장 another study 이게 나왔었다고, 얘들아. 그 인스턴트 메시지 연구한 거 있었지, 그치? 어쨌든 another는 단수, 그 순서별 단서.
그러니까 2번에 obstacle이 나왔지, one obstacle, 그러니까 또 다른 obstacle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 문맥상 뭐라고 치면 돼? 또 다른 이유는 이런 식으로. 아까 장애물이라고 하는 게 문맥상 이유였잖아, 그치 얘들아? 또 다른 이유는 뭐래? 가혹한 기상조건입니다. 그러니까 harsh라는 단어가 가혹한이지 단톡방에 동의어가 있을 거고, condition이라는 단어가 해석본에 기상조건이라고 나오거든. 그 실제로 날씨라는 뜻도 있다 하더라, 참고로. 날씨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 사전상에도 있어. 그리고 on부터 planning 묶으면 이제 컨디션 꾸며주는 거지. 다른 행성에서의 기상조건. 그리고 such as는 항상 말하지만 예시. 극도의 더위와 극도의 추위, 이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extreme은 heat이랑 cold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얘들아? heat과 cold 그 명사니까 ly 붙으면 안 돼, extreme은. 자, 4번 해석하고 넘기자. 또 다른 이유, 1번에 대한 또 다른 이유, 인간을 다른 행성에 보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맨 끝에 search as부터 엄청나게 덥고 엄청나게 추워, 이것처럼 너무 가혹한 날씨야, 그래서 인간을 못 보내, 이런 식으로. 그럼 두 번째 이유 맞지, 그치 얘들아? 넘어가도 되겠지? 자, 5번 맨 끝에 투부정사 묶자. To land on 묶어서 surface 꾸며주는 투부정사. 해석 바로 갈게. 몇몇 행성들은 괄호 착륙할 표면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륙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글로 가니, 그치 얘들아? 그럼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거야, 이것도 얘들아. 옵스터클이 없지만. 그럼 2번, 3번이 첫 번째 이유, 4번이 두 번째 이유, 5번이 세 번째 이유. 그럼 6번 봐봐. 어떻게 받아주고 있어, 이거를? These obstacles 이렇게 받아주고 있네. 그럼 순서별 단선해. 그치. 정확히 말하면 these obstacles은 몇 가지 이유야? 세 가지 이유를 말하는 거 맞지, 얘들아? 아, 장애물이지만 이제 이유니까 문맥상. 자, 6번 계속 가자. 콤마에서 끊어놓자. 거기까지가 because 5부니까. 자, 콤마 뒤로 갈게. 미션의 우리말 뜻은 임무지. 그래서 연구 임무. 리서치가 연구란 뜻이 있으니까. 자, in space를 묶자. 여기는 왜 묶었냐면 굳이 수일치 때문에. missions가 주어다. 그러니까 r이 나와야 되는 거야. is가 나오면 안 돼. 그리고 수동태까지. 이라 mission은 accomplish 당하는 거지. 인간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 accomplish는 성취하다지. 그리고 through 앞에도 끊어놓고, 좀 길어지니까 그냥 전치사 앞에도 끊는다는 개념으로 끊었고. 자, 마지막 줄 갈게. 자, 두 번째 줄 without부터 끝까지 묶어서 spacecraft를 꾸며주는 전치사인데, without 뒤에 크루는 승무원이란 뜻이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일하건 배에서 일하건 기차에서 일하건 다 승무원이라고 하지, 그치 얘들아? 그리고 aboard는 무슨 뜻이야? 단톡방에 있어, 동의어가. 탑승한, 그 뜻이야. 탑승한. 그럼 마지막 줄만 해석해봐. 무슨 우주선? 탑승한 승무원이 없는 우주선. 그럼 결국 무인 우주선을 말하는 거야, 그치 얘들아? 맞아 얘들아. 그래서 단톡방에서는 못 써놨거든 이거를. 무인의 단어는 엄청 쉬워. unmanned랑 그리고 manless 얘가 더 많이 쓰이긴 얘들아. man 뒤에 less 이게 우리말로 무인의 이 뜻이지. 무인의 됐어.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거니까 이런 unmanned 같은 게 당연히 충분히 보기에도 등장할 수 있겠고 지문에도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겠고. 됐지 얘들아? 자, 6번 해석한다. 이러한 장애물들, 2번, 3번, 4번, 5번 이 세 가지 장애물,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과로 우주에서의 대부분의 연구 임무들은 성취가 됩니다. 근데 뭐를 통해서? 마지막 줄, 탑승한 승무원이 없는 우주선의 사용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의역을 하면 뭐야? 인간이 못 가니까 그냥 우주선만 보내. 근데 우주선에는 어떤 실험, 그러니까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장비들이 있겠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치? 그게 이제 7번에 나와. 아, 8번에 나오나? 8번에 나오는구나. 어쨌든 간 6번 됐지, 얘들아. 자, 7번 갈게. pose란 단어 있지, 동사. pose, p-o-s-e. 제기하다. 그러니까 뭐 문제점을 제기하다. 할 때 제기하다 뜻이 있어, 원래. 그리고 pose랑 risk는 같이 많이 쓰여,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동사랑 명사가 짝을 이루는 것들이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pose랑 risk야. 됐지? 자, risk 뒤에서 끊어놓자. 2가 누구누구에게니까.
자, and 세모 치고 일단 and 가운데 정도에 그 오른쪽에 비동사 r 동그라미 가고 왼쪽에 누구 동그라미 가면 돼? pose 동그라미 가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is가 되면 안 돼. 지금 주어가 복수다. 그 다음에는 문장 맨 끝에 한번 묶자. involving 끝까지 묶어서 once 꾸며주면 되고 명사 뒤에 분사 나와서 묶은 거야. 자, once는 누구 받는 거야? 우리 저번 시간에도 once가 한번 나왔는데 particular 블라블라 무슨 그러니까 이모티콘 받는 once가 한번 나왔었거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얘는 문장 맨 앞에 탐험이라는 탐구라는 그 exploration이 복수로 쓰였지? 얘를 받고 있는 once야. 탐험, 탐구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 그리고 가운데 정도에 and 왜냐 life는 문맥상 생명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숨에 인간의 생명에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 의역하면 위협을 하지 않 위험을 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를 또 제기하다라고 해석하면 어색하긴 할 거야, 그렇지? 자, 해석을 해볼게. 맨 앞에부터 이러한 탐구. 자, 이러한 탐구가 어떤 탐구야? 한 문장 무인 탐사선 보내는 거. 인간 없이 진행하는 거, 그치 얘들아? 이러한 탐구는 인간의 생명에 전혀 위협이 없어,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제기하지 않아, 이거니까. 됐지? And 뒤에 비용도 덜 들어. Less expensive니까. 뭐보다? 과로. 우주비행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탐구보다 훨씬 돈도 덜 들어. 그럼 지금 7번은 장점 두 개가 나온 거지. 첫 번째는 뭐야, 얘들아? 인간의 생명에 위험이 없어져. 두 번째, 돈도 아껴져,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장점 두 개가 나왔다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 뿐이야, 얘들아. 됐지, 7번, 얘들아? 어쨌든 7번도 순서별 단서다. 왜? 앞문장에 무인으로 하는 탐구를 받고 있는 거니까. D's는 앞문장 받는 거잖아, 그치? 자, 8번도 이제 봐봐, 얘들아. 8번도 맨 앞에 보면은 우주선 앞에 누가 나왔지? 덜을 붙였지. 왜? 승무원이 없는 우주선이니까. 특별한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번에는 어 스페이스크래프트 그랬잖아, 그치? 근데 지금 굳이 덜을 쓴 이유는 우주 다시 6번 바로 아래도 봐봐, 얘들아. 6번 바로 아래 스페이스크래프트도 더 안 붙었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거기서 처음 이제 언급을 한 거야, 이런 우주선. 그리고 그 우주선을 말하는 거라고. 우주 비행사가 지금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우주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사는 문맥으로 가져가면 돼. 문제로 다뤄지는 건 아니지만. 됐지, 마지막 줄. 자, 8번 계속 가볼게. 인스트루먼트가 기구란 뜻이 있지, 얘들아. 기구, 도구. 자, 명사 뒤에 that 묶자. that부터 끝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인스트루먼트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 명사니까 뒤에 수일치 봐봐. 테스트 뒤에 s 안 붙었지, 그치, 얘들아? 앞에 복수 명사니까. 그리고 and를 세모치면은 바로 앞뒤에 명사 동그라미 가면 돼. 오른쪽에 characteristic, 특징 동그라미. 왼쪽에 composition 동그라미인데 composition은 구성, 성분이 뜻이거든. 근데 이것도 이건 뭐 안 써도 된다, 얘들아. 아는 사람들은 compose란 단어가 뒤에 뭐 누가 나오긴 하지만 구성하다 뜻이 있어, 실제로. 그거의 명사니까 구성, 성분. 구성 뭐 이런 뜻이 되는 것 뿐이야. 자, 8번 해석을 해볼게. 맨 앞에부터. 자, 그 우주비행사가 탑승하지 않은 무인 이런 우주선은 괄호 맨 끝에 행성의 구성 성분과 특징을 테스트하는 기구를 이렇게 실어 나르고 있다는 거야. 운반하고 있다는 거. 왜? 인간이 이거를 측정을 못하니까 기구라도 있어가지고 측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참고로 테스트는 실험하다라고 그냥 풀려져 있다. 테스트는 실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테스트하다라고 해석해도 돼, 그치? 됐어, 얘들아. 그래서 제목을 보면은 이제 왜 우주선에, 그러니까 왜 인간을 우주선에 탑승하지 않아? 이유 몇 가지 나왔어? 세 가지 나온 거지? 첫 번째 이유는 2번, 3번. 두 번째 이유는 4번. 세 번째 이유는 5번. 그거를 6번에 이러한 obstacle로 받아주고 있고, 7번, 8번은 그래서 무인 탐사선의 장점과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이제 끝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치, 얘들아? 되겠어. 그러니까 주제는 여기 위에 나온 대로 안 나올 확률도 높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38번 주제 말해주면 그거대로 공부하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여기도 따로 영자까지는 안 갈게. 따로 막 영자까지는 갈 필요 없기 때문에 안 가고 몇 개 살펴볼 거 하고 넘기자. 1번 됐고, 2번도 그냥 한번 봐봐. that 뒤에 봐봐. 그냥 따라오면 된다. search your trip이 주어지.
take가 동사지, ears가 목적어지. 그러니까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was은 안 되는 거 맞지, 그치, 얘들아? 아, 자꾸 뒷문장 완전 불완전을 맨날은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확인하는 게 좋아, 그래도. 자, 3번도 아까 설명했고, 4번도 한번 설명할게. 가운데 봐봐. search as 있잖아. search as는 누구랑 바꿔 쓸 수 있지, 항상? like랑 또 하나 누구지, 얘들아? including. 그러니까 search as, like, including 이 세 가지의 역할은 뭐였지, 얘들아? 예시. 지금도 search as 뒤에, 그치, 예시가 나온 거지. 가혹한 기상 조건의 예시. like, including 다 돼. 돼 있어. 그럼 얘들아, including의 반대말이 뭐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excluding 맞지? excluding이 무슨 뜻이었지? 뭐뭐를 제외하고였지. 그럼 제외하고 누구였어? except, 그냥 들으면 돼, 자꾸. excluding, exclusive of, 뭐, apart from, aside from, 또 하나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뭐뭐를 제외하고가. 암튼간 저번 시간에 정리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얘들아? 그런 거 자꾸 상기시키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자, 4번 됐고, 5번도 이제 됐고, 6번도 설명 다 했고, 7번은 그냥 가운데 한번 봐봐. less라는 단어도 어휘 밑줄로 원래 나온다. 그러니까 more이냐 less냐도 항상 생각은 해줘야 된다. 모의고사에서도 나온다니까. less, more이 밑줄 어휘로 해라, 실제로. 그런 거 봐주고, 첫 번째 맨 끝에 가봐. 아, 7번 맨 끝에. 그래도 involving의 ing는 ed가 아니라는 거 생각하면서 가져가야 된다. 뒤에 목적어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현재 분사가 나온 것도 한번 봐주고, 그 다음에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얘들아. 자, 넘기자. 마지막 질문이고, 오늘은 조금 많이 일찍 끝낼 수도 있겠다. 됐지? 자, 제목 봐봐. 어떻게 유아들이, 아니, 어떻게 유아가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애기들도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어떤 방법이나 뭐가 있나 봐. 그게 이제 나오고 실제로. 자, 여기서 일단 1번부터 보자, 얘들아. 자, 1번은 일단 부사를 가려봐. constantly 가리면은 are serving, 진행형이다. 됐지? 그래서 여기 serving은 to 부정사로 못 바꿔. 진행형이라고 지금. 뭐뭐하는 것이다가 아니고 뭐뭐하는 중입니다. 진행형인데 어떻게 바꿔, 그치? be plus ing, 현재 진행형이야. 해석할게.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뭐가 떠오르지? 수학 문제 푸는 거, 영어 문제 푸는 게 떠오르지? 그게 아니야. 이번 시험에는 내가 어떻게 공부하지? 이것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라고. 내일 저녁은 뭐 먹지? 이것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constantly가 맞는 거지, 그치? 일단 거기부터 잡아야 되는 거야, 일단은. 됐지, 1번 얘들아? 자, 이제 2번으로 갈게. 마지막 콤마에서 끊자. something 뒤에 콤마. 거기까지가 문장 맨 앞에 every time이 영향을 주는 건데, every time은 접속사는 아니거든? 접속사 취급하면 돼. 그냥 뒤에 주어동사 나오는 거. 뭐뭐 할 때마다. 됐지? 뭐뭐 할 때마다. 이제 whenever 알지, 얘들아? whenever. 그럼 동의어고. 자, 5월 둘 다 세모 치면 돼. 5월이 두 개 나오잖아. 그냥 둘 다 세모 치고, 동사 세 개 동그라미 가면 돼. 오른쪽에 make, 왼쪽에 remember, 왼쪽에 learn. 근데 make는 make sense of가 수거다. 우리 저번에 make sense 한번 나왔지? 그때는 합리적이다 뜻이고, 지금 of까지 붙어 있는 거야. understand 뜻이야. 이해하다. make sense of야, 여기서는. 저번에는 make sense가 나왔지만. 해석 바로 해볼게. 맨 앞에부터 우리가 learn something, remember something 이렇게 걸리는 거다. 뭔가를 배우거나 뭔가를 기억하거나 뭔가를 이해할 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풉니다. 이 말이 뭐야? 수학 문제 푸는 것만 문제 푸는 게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됐지, 2번도 얘들아? 자, 3번 갈 건데, 일단은 characterize라고 보이지, D를 빼면은. 얘가 A as B 이렇게 취해, 구조를. characterize A as B. 이거부터 눈으로 좀 체크를 해놔. 뭐 필기를 하건. 됐어. 그래서 all부터 learning까지가 A고 problem solving이 B인데, 자, 이제 설명을, 이제 부연 설명을 할게. 자, 봐봐. 우리 이런 시리즈를 본 적 있을 거야. 동사 A as B. 어떤 거 있지? 안 써도 되니까. regard A as B. 막 이런 시리즈 있지, 그치? 이때는
오형식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봐주면 돼. 일단은 A as B 시리즈, C A as B, View A as B, Consider A as B 막 이런 게 있다고 오형식으로 보면 돼. 왜 내가 이걸 말하냐면은 여기 자리에는 그냥 형용사가 나오면 되거든. 자, B가 누구야 지금? Problem Solving. 형용사가 나온 이유를 그냥 말한 것 뿐이야. ING로 끝나고 있잖아, 그치 얘들아? 됐어. A를 B로 뭐뭐하다. Characterize니까 그냥 특징 짓다 이러면 돼. 해석본은 조금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A를 B라고 특징 짓다 이러면 된다 얘들아. 우리 특징이란 단어 알지? 캐릭터, 그치? 됐지 일단 구조는. 그리고 이제 컴마에서 끊어놓고 컴마 뒤에 ING 체크해주고, 그리고 Extend는 뭐 확장하다, 넓히다지, 그치 얘들아? 됐어. 자, 두 번째 줄 내려가면은 필기 어떻게 해야 되지? 두 번째 줄에다 이거는 정규 때 한 적 있을 텐데 Search A as B, Search A as B 두 번째 줄.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보면 Scientific Procedure A 그리고 B가 지금 두 개가 나온 거야. 5월 세모 치면은 따옴표 따옴표 동그라미 가면 돼. 오른쪽은 가설 검증 이렇게 나와. 왼쪽은 실험을 통한 학습 이렇게 나와. 다시 5월 오른쪽에 따옴표 있지? 가설 검증. 왼쪽에 따옴표는 실험을 통한 학습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놨어. 됐지? 얘가 B가 된다고. B와 같은 A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B와 같은 A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여기 조금만 집중해드라. 여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이제 해석은 해볼게. 컴마까지는 진짜 어려운 게 없어. 해볼게. 맨 앞에 몇몇 심리학자들은 A를 B라고 특징을 지었다는 거야. A 간다. 모든 유아의 언어 학습을 문제 해결하는 거로 특징을 지었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애기들은 언어를 배울 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좀 잘 들어. Extending to children. 아이들한테도 확장된다는 게 뭐냐면은 앞에는 어디에만 국한시켰지? Infant한테만 국한시켰잖아.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야 이런 느낌인가 거기가. 이거 애들한테도 적용이 돼. 이해됐어 거기까지? 다시 말하면은 아이들도 children도 언어를 배울 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라고. 애들한테까지 확장된다는 게. 이해됐지? 자 마지막 줄 봐봐 이제. 실험을 통한 학습. 가설 검증과 같은 과학적인 절차로 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뭐를? 언어를 배우는 거를 이런 식으로. 언어를 배우는 거를 실험을 통한 학습이나 가설 검증과 같은 과학적인 절차처럼 보고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무슨 말 했는지. 그러니까 과학적인 절차라고 하는 게 의미한 게 뭐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지금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고 얘들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겠어?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얘들아? 자 이제 다시 한번 의역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3번. 몇몇 심리학자들은 모든 애기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을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야. 근데 그 부분은 애기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도 해당됩니다. 확장시킵니다. 아이들도 언어를 배울 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줄은 문제 해결하고 있는 게 어떤 거랑 비유하고 있는 거냐면은 실험을 통한 학습이나 가설 검증과 같은 과학적인 절차처럼 보고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니? 근데 두 번째 줄은 솔직히 중요한 건 없어. 솔직히 말하면 얘들아. 그러니까 뭐 실험을 통한 학습, 가설 검증, 문제로 죽어도 안 나온다고.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아, 애기들한테 해당되는 거를 아이들한테도 해당시키고 있구나. 그럼 결론은 뭐야? 애기들이건 아이들이건 언어를 배울 때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배워나간다 이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되겠어?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4번에 나온다. 자 4번 봐봐. Grown-ups는 그냥 adults다. 어른들이야. 이미 다 자라는 사람 이거야 얘들아. 우리 grow-up 알지? 성장하다 할 때. 그래서 어른들 이거 말하는 거야. 자 rarely는 왜 중요해? 부정어니까.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지. 단톡방에 동요 써놨다. 뭐 scarcely, hardly 막 이런 거 있지 그치? seldom 이런 거 부정어다. 자 가운데 정도 컴마에서 끊자.
엄청 중요한 수가 나왔다. Let alone 모모는 말할 것도 없이. 다시 Let alone 모모는 말할 것도 없이. 단톡방에 동의어 하나가 있어. Not to mention 이런 식으로. 얘들아, Let alone 뒤에 어순 좀 봐봐. 그러니까 대개가 이게 공부해서 헷갈리는 거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된다 아니라 이해만. 거긴 문제로 내면 안 되는 부분인데 how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잖아. 그럼 언제 형용사가 답이었지? 이형식 동사면 형용사가 답이었어. 그럼 지금 봐봐. work는 몇 형식 동사라고 했었지? 1형식이잖아. 그러면 grammatically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부사? 뭔 말하는지 알겠지? 근데 왜 형용사야? 얘는 지금 룰을 꾸며주고 있는 거야. 문법적인 규칙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7판에 쓴 how 형용사 주어동사가 아니라고. how 주어동사로 끝나는 거야. 근데 주어인 룰을 꾸며주기 위해서 형용사가 나온 것 뿐이라고. 뭔 말하는지 이해는 가야 되나? 근데 거기 grammatically가 부사로 나와도 문맥은 통해. 규칙이 어떻게 문법적으로 작용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다뤄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해는 해보라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how 형용사 주어동사는 아니다. 그럴 거면 work가 2형식 동사가 돼야 되는 거야. 형용사니까, 그치? 이해는 했어, 얘들아. 어쨌든가 우리는 how 뒤에 완전한 문장은 가져갈 수 있는 거야. work가 1형식이니까. how 뒤에 완전한 문장은 나온 거지. 이해는 되겠어? 아, 여기는 grammatically 뒤에 있는 룰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구나. 이렇게만 공부하면 돼, 그냥. 가볍게. 자, 이제 해석을 해볼게. 4번 맨 앞에부터. 어른들은 거의 설명하지 않는데 뭐를? 새로운 단어의 뜻, 의미를. 누구한테? 애들한테. 얘들아, 어른들의 어휘력이 더 좋지, 그치? 근데 애들한테, 애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거 아니야. 그럼 가끔씩 보다 보면은 어려운 단어를 쓰는 어른들이 있잖아. 그때 단어 뜻을 말을 안 해주고 그냥 대화를 나가지. 그걸 말하는 거야. 뭐는 말할 것도 없대? 문법적인 규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는 이것도 당연히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걸 말하는 거야. 이해 되겠어? 자, 이 문장이 왜 나왔습니까? 위에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이랑 대화를 한다고 치자. 근데 앞에 있는 어른이 내가 모르는 단어를 말한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단어 뜻 뭡니까? 라고 물어봐? 쪽팔려서 안 물어보잖아. 우린 어떻게 해? 흐름상 단어의 뜻을 추측하지. 그럼 우린 뭐하고 있는 거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이해 되겠어? 그런 흐름으로 4번을 읽어줘야 된다고. 반대로 요즘 세대들이 쓰는 말을 어른들이 또 모르지. 그럼 대화를 이제 그 애들이랑 대화를 할 때 어른들도 무슨 말 하는지 물어보기 조금 민망할 수 있어. 나 늙은 거 싫으니까. 그럼 문맥으로 그냥 추측을 하지. 그럼 어른들도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대화하면서. 근데 이 글은 어린이들, 애기들이 지금 해당되는 말을 하는 것 뿐이라고 해라, 실제로는. 이 지문 자체가. 이해 됐지, 4번 애들아? 됐니? 그런 식으로 읽어주면 돼. 자, 5번 가볼게. instead 끊자. 그래도 instead는 항상 말하자면 순서별 단서다. 그럼 instead는 누구로 바꿔도 되지, 얘들아? 아까 rather than처럼? 지금 instead 뒤에 of가 없으니까 rather 뒤에 있는 that만 빼면 돼. rather 놔도 돼. 오히려 대신에 공통점은 뭐야? 앞 문장 안 하고. 이따 또 갈게, 문맥 잡을 때. 자, instead 뒤에 day는 4번에 grown-ups를 받는 거다. adults, 어른들. 이것도 순서별 단서야, 문맥이랑 같이. 자, 5월부터 세모치자. 오른쪽에 the rules 동그라미, 왼쪽에 the words 동그라미. use라는 동사에 걸리는 두 개의 명사가 되는 거고. 자, 가운데 and 세모치자. 됐어. 그럼 이제 오른쪽에 leave 동그라미, 맨 왼쪽 가면은 동사 use 동그라미. day에 걸리는 동사 두 가지가 나온 거야. day use, day leave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자, 일단 그냥 결론부터 써. leave 뒤에 is에다가 가짜 목적어, 가목적어야. 가목, is이. 그리고 오른쪽에 to figure out, 여기가 진목적어. 그 figure out은 알아내다라는 뜻이 있고, 알아내다. figure out, 알아내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앞에 봐봐, 얘들아.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그냥 한번 봐봐. 예를 들어가지고,
투 블라블라블라. 얘들아, 우리가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할 때 가짜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오고 이제 진짜 목적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지 않아 얘들아? 근데 얘가 꼭 나오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 봐봐. 그러니까 다시 미안 앞에 봐봐. 오형식 동사에서 감옥 진목이 90% 이상이 나와. 지금 봐봐 이제 leave 뒤에 leave 뒤에는 목적격 보호가 없지 형용사가. 삼형식에서도 감옥 진목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얘들아.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감옥 직목이랑 좀 달라.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감옥 직목은 직접, 그러니까 진짜 목적어 앞에 형용사가 항상 들어가 있었어. 근데 지금 그게 없잖아. 그래도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의 구조는 나올 수 있다는 걸 이해는 해야 된다고 얘들아. 이해 되겠어? 그러면 이제 해석을 시킬 건데 속으로 진짜 목적어 해석하는 부분이랑 what is going on을 어떻게 의역하는지 때문에 한번 해석을 시켜보는 거야. 자 해석해봐 속으로 5번. 가짜 목적어 자리에다가 진짜 목적을 넣고 해석해야 된다. 그치 얘들아? 이슨 해석하는 거 아니야. 여기도 정확히 가면 in conversation은 묶이는 거다. In conversation 묶이면은 앞에 5월에다가 화살표 치면 돼. 대화에 있는 단어들, 대화에 있는 규칙들 이렇게 걸리는 거지. 그치? 얘라 원래 what's going on, 그러니까 what is going on 하면 원래 그 의역하면 뭐지 보통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어 이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는 그냥 무슨 의미,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제 해석을 해볼게. 대신에 그럼 앞문장 어른들이 설명을 안 해주고 그 대신에 그들은 어른들은 대화에 있는 단어나 대화에 있는 규칙들을 그냥 사용을 한다는 거야. 설명 안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남겨놓는데 리브가 남기다니까. 뭐를 남긴대? 무슨 말인지 알아내는 것을 아이들한테 남겨놓는다. 뭔 말이야? 애들이 의미 파악하게끔 그냥 내버려둔다는 걸 말하는 거야. 뜻을 말해주고 니네가 문맥을 생각한 다음에 니네가 그냥 알아들어. 근데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할 때 어떤 단어를 쓴 다음에 상대방이 이 단어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 단어 뜻을 설명해줘야지 누가 이렇게 말을 해. 그냥 대화를 하지. 그거는 암암리에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야. 야, 이 단어 뜻 모르면 네가 알아서 문맥상 파악을 해. 이걸 말하는 거지. 그게 what is going on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내는 것을 아이들한테 리브 남겨놓는다. 설명 안 해주고. 이해 되겠어? 그럼 figure out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알아낸다는 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되는 거지, 문맥상. 애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됐어? 그럼 제목 봐봐. 이미 답은 나왔다. 어떻게 애기들은 문제를 해결해? 옆에다 써줘. 대화 속에서 맥락을 파악하며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대화 속에서 맥락을 맨 위에다가 써야 되는 건데 맨 위에다가 제목에다가 대화 속에서 맥락을 파악하며 문제 해결 요 정도 써놓으면 되겠지. 건우야 썼어? 맨 위에다가 대화 속에서 맥락을 파악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해결해?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 이런 식으로 됐지? 그게 이제 나오긴 하는데 자 6번 봐봐 이제 얘들아. 컴마에서 끊으면 거기까지가 in order to 맞지? 뭐뭐하기 위해서. in order는 괄호 묶어놓자. 그냥 to 부정사만 나와도 되지. 뭐뭐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애기는 반드시 맥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make sense of가 한 번 더 나왔고 우리 context가 무슨 뜻이지? 맥락, 문맥 이런 뜻이지. 그치 얘들아? 물론 상황이란 뜻도 되고. 됐어. 아마 유의어를 내가 단톡방에 써놨을 거야. 상황이라고 나와도 되거든. 자, in부터 occur까지 묶자. 세미콜론까지. 자, 컨텍스트를 꾸며주고. 자, 질문. 왜 in which가 맞습니까? 뒷문장이 완전합니다라고 하면 안 돼. occur이 일형식 동사니까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치, 얘들아? 얘들아, in which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 알잖아. 근데 왜 완전한지를 알아야 되는 게 궁극적인 내 질문이잖아. occur은 일형식 동사. 그럼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는 자동으로 같이 가져가지는 거지. 일형식이라는 거는. 그럼 in which를 한 단어로 하면 당연히 누구야? where이고 문맥상 장소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which는 안 되는 거고. 그치?
그럼 또 말장난 치면은 전치사 in 어디로 갈 수 있어? occur 뒤로 갈 수 있다 하더라. 그러면 in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되는 거. 우리 맨 처음 내신 때 start with 기억나지? with 뒤에 그 목적어 없었던 거, 그치? 그런 식으로 전치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말장난도 계속 하면서 공부해줘야 된다고. 자, 마지막 줄은 수동태만 챙기자. 프로블럼이 주어니까 당연히 솔브 당하는 거지, 그치? 당연한 거지, 그치? 자, 6번 해석을 할게. 맨 앞에부터 이제 들아.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애기는 반드시 맥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어떤 맥락이야? 언어가 발생하는 맥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대화하는 상황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맥락을 파악한다는 게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걸 말하는 거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첫 번째 맨 끝에 있는 세미콜론은 즉이란 뜻이야. 즉 다시 말해서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목에다가 대화 속에서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6번에 중요한 단어 누구 나왔지? 주제를 언급할 때 중요한 단어 가운데 must 나왔잖아. 그러니까 글의 핵심이 또 연결은 되는 거지, 그치? should, must, 뭐 need to, have to 막 이런 것들. 자, 6번 넘어가 볼게 얘들아. 자, 7번 since 앞에 끊어놓고 이것도 그냥 말로 그냥 일단 먼저 들으면 돼. 우리 중학교 때 since를 일단 맨 처음 뭐라고 배우지? 뜻을? 뭐뭐? 이래로 하고 배우지, 그치 얘들아? 그럼 이때는 어떤 시대랑 어울려서 쓰인다고 배워 혹시 얘들아? 현재 완료랑 엄청나게 어울려서 쓰여. 그게 6번, 7번 맨 앞에 have pp. 그러니까 since랑 have pp를 연결시키면 된다고 얘들아. 그런 식으로 since가 뭐뭐 이래로라고 쓰일 때는 앞에 현재 완료가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이란 건 없지만 이해됐지 얘들아 그 부분?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면은 얘들아, solving은 왜 ing가 돼야 돼? 주어가 누구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이다. have been pp가 되면 수동태야. 그러니까 solving은 ing가 맞는 거야,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지 얘들아. 또 그냥 앞에 봐봐. 그러니까 말장난은 계속 칠 수가 있거든. have been solving 이게 맞잖아, 그치 얘들아? 문맥상 완전 똑같진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얘들아. 얘는 been이 빠지면은 이렇게 나와도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ing로 나올 때도 있고 ed로 나올 때도 있다고. 둘의 공통점은 뭐야? 능동태라고 얘들아. have been pp가 수동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또 ing를 외우는 게 아니라고 내 말은. 보고 능동. 그러니까 이거지 포인트는. 얘가 끼면은 이제 ing가 나와야지 능동태가 되는 거고, 얘가 빠지면은 have ing란 말이 어딨니? 그냥 have pp지, 그치 얘들아? 무조건 ing,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지. 원리적으로 알고 공부하라는 거야, 결국에는. 무조건 ing 이렇게 외우지 말고. 충분히 응용돼서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됐어? 자, 콤마 오른쪽 갈게 얘들아. awareness가 인식 혹은 의식 이거지. 그럼 without awareness는 의식 없이가 되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은 무의식을 말하는 거라고. 이해되겠어? 그래서 아마 단톡방에 단어를 좀 써놨던 것 같아. 뭐 unconsciously,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무의식이랑 연결시키면 된다. 거기 있는 문맥은 무의식. 그리고 what의 공식 한번 또 보자. 많이 안 나왔으니까 맨 끝에 do라는 단어에 목적어가 없고 what 바로 앞에 명사 없고. what의 공식 맞지? 뒷문장 불완전. what 바로 앞에 명사가 없는 거. awareness 명사 아니잖아. what 바로 앞에는 of가 있잖아. of가, 그치 얘들아? 자기 마음대로 막 앞에를 보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what의 공식이 나왔지. 자, 7번 가운데 since부터 해서 간다. 어린 시절 이래로 맨 왼쪽 우리 모두는 이러한 종류의 문제 this kind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럼 이러한 종류의 문제는 뭐야? 뜻도 모르면서 대화를 계속 해왔다. 우리 완전히 어렸을 때 모르는 단어가 많은데도 막 대화를 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우리 이렇게 커왔어. usually 보통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면서 커왔다는 걸 말하는 거야. 누가 어린 나이에
나는 이 단어 뜻을 모르니까 내가 혼자 생각을 해야지. 그럼 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지, 그치, 얘들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커왔다는 걸 말하는 거야. 내용 일치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지, 그치, 얘들아? 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주제는 다시 한번 말하면은, 대화 속에서 맥락을 파악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왔다는 거 맞지, 그치, 얘들아? 자, 영작을 5번만 갈게, 얘들아. 그러니까 5번도 솔직히 말하면 그 가운데부터 감옥적어, 진목적어 구조 있지. 거기 때문에 연습을 시키는 거야, 얘들아. 문맥이랑 같이. 자, 설명할 거 몇 개 가면은 1번 됐고, 2번 됐고, 3번도 됐고, 3번은 문맥 파악 잘해야 된다. 아까 내가 좀 여러 번 했잖아. 그러니까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아예 이해를 못 할까봐. 그러니까 컴마 뒤부터, 익스텐딩부터. 이해가 안 가면 영상 그 부분만 다시 봐도 된다. 자, 4번도 다 설명했고, 5번도 아까 다 설명했던 것 같고, 그냥 6번은 맨 앞에, 이것도 그냥 자꾸 들어도 돼. 이라, 뭐뭐하기 위해서가 누구 있지? 그냥 여기다 써도 될 것 같아. 얘도 뭐뭐하기 위해서지, 얘들아. in order to 말고 so as to. 중학교 때 in order to 배울 때 같이 배우지. so as to를. 그 다음에 6번 됐고, 7번도 됐고. 됐지, 얘들아? 6시 한 5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수업은 끝내고, 일단은 뭐 10분 정도 쉴 사람들은 쉬되, 선생님은 그 숙제관, 이거부터 해라. 미안한데, 이거 뒤로 좀 돌려줘. 그냥 이거 뭉탱이로 그냥 가지면 된다. 그냥 뒤로 돌려. 그냥, 다. 뭉탱이로. 그냥 돌리, 그냥 전체를 돌려, 뒤로. 다. 왜? 그리고, 아니, 정인이 가지면 돼. 이거 가지면 되고, 뒤로 돌려. 일단 가지고 있어. 돌리고 이제 민선 가지면 돼. 하나 주고 이제 지후 가지면 되고. 뒤로 좀 돌려줘. 뒤로 돌리고 이제 아리님 가지면 돼. 이제 민솔이 가지면 되고 뒤로 좀 돌려줘. 뒤로 그냥 다 돌려. 다 돌리고 범준이 거 하나 줄게. 자, 봐봐. 다 받았지, 얘들아? 아니, 뭉탱이로 돌리는 거야. 그냥 그 세트야, 세트. 세트로 돌리면 돼. 자, 줘봐, 잠깐만. 선택형. 이렇게 뒤로 통째로 돌려놔. 그리고, 선택형. 된 것 같아. 얘들아, 맨 앞에 있는 게 하나 봐봐. 6회 선택형이라고 써있지? 두 번째 덩어리가 6회 논술형 써있지? 세 번째가 6회 선택형 정답 써있지? 논술형 정답은 뒤쪽에 또 같이 있어. 이게 내가 말했던 그 이제 기출문제. 니네가 풀고 싶어 했던 기출문제, 얘들아. 풀면 되고, 이걸 주는 이유가 지금 풀라는 게 아니고 숙제가 아니야, 얘들아. 이제 6회가 끝났잖아, 그치, 얘들아? 그럼 이제 6회를 풀 수 있는 게 나왔어, 그치? 추석 때 시간 많을 때 이런 거 문제 좀 풀면서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숙제 검사는 내가 따로 안 하고, 그게 이제 가끔 가다 내가 이러거든. 검사를 안 해주면 이 문제를 안 풀 것 같아.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검사가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주면 돼. 근데 이 숙제를 안 했다고 혼내진 않을 거야, 당연히. 뭔 말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8회까지 나가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8회가 끝날 때쯤은 내가 8회 기출을 또 줄 거야, 얘들아. 그럼 감당을 못 해. 그럼 거의 첫 문제가 된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좀 시간 날 때 풀어보면 좋고, 문제는 막 섞어놨어, 일부러. 20번 지문, 37번 지문, 막 이렇게 지문을 섞어놨다고, 일부러 내가. 이거를. 원래 순서대로 돼 있거든? 막 섞어놨어. 문제 유형도 모의고사 문제 유형 다 있다, 웬만한 거. 어법, 일치, 불일치, 뭐 주제, 빈칸, 어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야,들아.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 됐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슈프림 교재는 이런 게 없어,들아. 근데 모의고사가 만약에 시험 보면 내가 미친듯이 많이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치, 얘들아? 그래서 주는 거니까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공부 안 하고 문제만 풀어보는 건 진짜 의미가 없어. 그럼 너무 아까운 거야, 문제가. 공부가 되어 있는 거를 문제 풀면서 내가 틀린 지문이 이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지문을 좀 더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공부하면 된다. 모르는 건 당연히 질문해도 되고. 알겠지, 얘들아? 일단은 할거 하면 돼. 단어 정리랑 단어 시험. 숙제 검사도 할게.